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강좌예요. 취업을 위한 5A 기초라고 해서 취업을 위한 5A 기초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한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엑셀하고 말 그대로 기초만 설명드릴 건데 문제는 이 기초가 어디까지 기초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디까지 하면 기초를 아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뭐의 정석 뭐의 왕도, 뭐 옛날에 참고서 같은 거 보면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5A 기초, 그러면 어디까지 기초가 되는 거냐, 이건데, 대학생들한테 뭐 어떤 과정에 대해서 기초 과정을 강의해달라 요구하면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엑셀을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해달래요. 말이 됩니까? 엑셀에 있는 메뉴를 설명하더라도 10시간이 걸릴 텐데, 3시간에 해결해 달래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니까 떠들죠? 막 떠듭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200명이 멍하니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라고 하느냐? 강의를 교수님들이 처음부터까지 다 해달라고 해서 떠드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수님, 이게 3시간 동안에 가능할까 했더니, 이거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거지. 학생들은 그게 기본이 아니거든. 그렇죠. 여기 있는 건 기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초 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꿈은 높게. 목표는 더 높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입력. 입력이란 말이 뭐예요? 자료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키보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몇 살이에요. 뭐 이런 거 쓰는 게 자료 입력이에요? 당연히 글자 입력해야죠. 글자. 자료라는 말은 글자도 자료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글자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글자 안에는. 우리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특수문자, 키보드에 없는 기호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글자라 그래. 글자를 겹치는 것도 있거든. 글자를 겹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걸 통틀어서 그냥 글자 입력, 그럼 끝이야. 근데 아는 사람은, 그래, 그 당연히 척척척. 처음 배우시는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내죠. 난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림도 입력해야 되고 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표 이력서 같이 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내 증명사진 넣어야 되잖아요. 이력서에 사진 넣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개체를 삽입한다라고 돼 있어요. 개체, 개체. 개체. 그러니까 키보드로 글자 쓰는 거 말고는 다 개체예요. 그림을 내가 직접 그려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려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뭔가를 가져와야 되거든. 그걸 개체 삽입이라고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글맵시라는 말이 나와요. 글맵시. 글자에다 맵시 있게 꾸미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 그림도 가져와야 되고, 표도 만들어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은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인쇄물에 나와 있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또 세밀하게 작업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세밀하게 작업하려면.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정규 과정을 들으셔야 돼. 한글 문서 작성하는 정규 과정을 들으셔야 이걸 이해가 되시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4시간, 내일 2시간 더 해서 6시간 안에 문서 작성하는 거 배우고, 이력서 만들고, 자기소개서 꾸미고, 못해요. 컴퓨터를 한글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잘 안다. 다 안다. 척척한다. 그러면 몰라. 그러면 몰라. 그렇지 않으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이 어디 있어요? 니은이 어디 있어요? 한역키 누르면 한글이 되고 영어가 돼요. 한글을 쓰고 나서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나와요. 이런 건 설명 안 드릴 거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실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글 2010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글 2010을 실행하면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꾸밀 게 좀 몇 개 있어요. 꾸밀 게. 꾸미는 거 한번 해 볼게요. 보기 보기 메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기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제일 왼쪽에 쪽 윤곽 눌러보세요. 쪽 윤곽을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일 왼쪽에 쪽 윤곽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쪽 윤곽을 누르면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셔야. 왜냐면 옆 사람은 나랑 화면이 달라 이러면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표시 숨기기라는 그룹이 있어요. 표시 숨기기라는 그룹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어딘지? 거기에 문단 부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단 부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엔터 표시가 나타나요. 엔터 표시가. 그렇죠?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걸 꼭 보셔야 돼. 문단 부호가 안 보이면 문서 작성하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한글 문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있으면 더 정신없어야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문단 번호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끝으로 쭉 가셔서 화면을 확대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때 내려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죠. 이 뜻은 뭐냐면 누르면 뭐가 더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컴퓨터 기호예요. 저는 폭 맞춤을 설정할 거고요. 폭 맞춤. 여러분들은 100%로 하시던 125% 하시던 폭이 좋은 대로 하세요. 만약 이거를 500% 그러면 화면이 벗어나서 안 보이고 100%로 하면 이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이 너무 안 보여. 사라진 여기 잘려서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집에서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글자를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폭 맞춤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꽉 찬 상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쪽은 각을 빼면 여백 없이 글자가 큼지막하게 여러분한테 보이려고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쪽은 각을 보셔도 되고 쪽은 각이라고 말하는 건 왼쪽, 오른쪽, 위쪽에 여백을 두겠다라는 거죠. 왼쪽에 보면 눈금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여백, 오른쪽도 여백, 위쪽도 여백이 보여요.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 여백도 있습니다. 이 여백을 보면서 글을 쓸 거냐, 여백은 빼고 글 쓰는 것만 보여드릴 거냐 이거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예. 자,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봅니다. 건강 지킴이. 다섯 가지. 예. 영어로 컬러 푸드 이렇게 썼어요. 입력. 저 상단에 입력이라는 메뉴 있습니까? 입력 가셔가지고요. 이 메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일 아래줄에 한 줄이 쭉 보이죠? 여기 한 줄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 한 줄 보이세요? 여기도 여기 하얀 거, 노란 거, 뭐 이렇게 쭉 한 줄. 얘가 기본 기능입니다. 얘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얘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편집이라는 메뉴가 가장 중요한 메뉴들만 모아놓은 게 편집이라는 메뉴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보기에 가면 뭐 눈금자를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입력은 뭔가를 넣어줄 때 쓰는 기능이고요. 키보드에 없는 뭔가를 넣어줄 때 도형을 입력하거나 그림을 가져오거나 이력서 같은 데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서식은 꾸미는 거예요. 서식은 꾸미는 거예요. 여러 가지 꾸미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서식이에요. 우리 인쇄물 보시면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거는 진하고 어떤 거는 뭐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서식시정이라 그래. 사람으로 말하면 예쁘게 화장도 하고 립스틱 바르고 그렇죠? 아이섀도우 하고 다 하잖아요. 이거를 서식시정한다 그래요. 쪽! 쪽은 종이에 관한 거니까 여백을 설정한다거나 가로로 작업할 건지 문서를 세로로 작업할 건지 여백 지정한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쪽 번호를 매길 건지 이런 것들이 쪽에 관한 것들이에요. 쪽에 관한 거. 보안은 내가 지금 작성한 문서를 남들이 못 보게 아는 사람만 보게끔 뭔가를 설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평상시 안할 거고 그런 것들. 검토는 뭐 맞춤법 검사를 한다거나 해서 내가 문서를 만들었는데 맞춤법 틀리면 큰일 납니다. 맞춤법 틀리면 큰일 나요. 최근에 이제 입시 계절이 됐잖아요. 학교에서 자기소개를 쓴다든지 할때 맞춤법 틀리거나 우리말 틀리게 되면은요, 안 받아주겠다. 신입사원들 선발하는데 컴퓨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서류 전형에 통과한 사람들 강당에다 집합시켜가지고 A4 용지 5장 나눠주고 볼펜 한 자루 주고 자기소개서 쓰라 그래요. 거기다 대고 난 초딩 때, 중딩 때,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안 받아주겠다 이거죠. 영어 단어 틀리는 건할수 없어. 영어는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말 틀리는 사람은 안 받아주겠대요. 외래어 표기법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 최근에 여러분들 방송에 보시면 채소란 말을 씁니까? 야채란 말을 씁니까? 오늘의 요리 보면 야채란 말을 써요? 채소란 말을 써요? 안 보셨죠? 잘. 1박 2일에 누가 아 야채가 싱싱해요 그러면 자막으로 채소라고 올라가요. 오늘의 요리에도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즉 채소라는 말을 써라. 야채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소개서 쓸 때도 전 어릴 적부터 야채를 싫어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채소라고 써야지. 그런 거. 도구는 평상시 우리 잘안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다? 편집이야, 편집. 제일 중요한 거 꾸미는 거고, 입력 잘해야 되니까 입력이고. 이것들. 예. 자, 여기 입력에 가면 개체라고 하는 표 옆에 개체라고 하는 그룹이 보일 거예요. 그룹 확인하셨어요? 거기 보면 도형 개체가 있고 그림 개체가 있고 그리기 마당 개체가 있고 글 맵시라는 개체가 있어요. 근데 글 맵시는 화살표가 있고요. 그리기 마당이나 수식은 화살표가 없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애를 클릭하면 오, 더 있네. 이 중에 하나 골라볼까? 라는 겁니다. 우리 책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요세 번째 줄,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애를 선택하라고 써 있어요, 책에. 90페이지 보시면은. 얘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대로 다시 써볼게요. 건강, 지킴이, 다섯 가지, 컬러, 푸드 이렇게 쓰는 거. 여기서는 엔터를 치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나서 글 쓰고 나면 마지막에 엔터를 한번 더 눌러주는데 이런 개체를 입력할 때는 그냥 글만 달랑 딱 써야 돼요. 마지막 엔터 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보세요. 요런 모양으로 글자가 나온대요. 화살표 있죠? 또 화살표. 화살표가 있으니까 눌러보면 또 있겠지? 요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요런 모양도 만들 수도 있고, 모양새가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죠? 모양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런 거.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육각형, 나비 넥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를 뜯어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뜯어 고치는 방법은 쉬워요. 더블 클릭하면 돼요, 얘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거에 관련된 메뉴들이 떠요. 컴퓨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다가 클릭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뭐뭐를 했었는데, 지금은 좋아져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와 연관된 메뉴가 쭉 떠요. 간혹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은 옛날 버전들이야. 옛날 버전들. 그러니까 요즘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18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2010 버전이지 않습니까? 2018 버전은요, 특성이 뭔지 아세요? 마이크에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라고 하면 글자가 들어가더라, 이 그질로. 마이크 붙잡고 마이크 연결해서 말로 입력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대요, 2018에. 편하겠죠? 타자도 안 그래 더딘데. 아, 다쳐갖고, 손가락 다쳐갖고, 누르기 귀찮은데, 말로 입력하기, 요즘 그런 거 있잖아, 핸드폰에도.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좀 알려줄래? 그 뭐, 예. 여기 서초동, 서초구의 날씨는 어쩌고저쩌고, 말 해주거든. 얘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글맵시. 글맵시. 여기 보니까 색깔이나 이런 거, 색깔은 여기 채우기 색깔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글맵시에 갔더니 글꼴이 있어, 글꼴. 이게 엽서체래요. HY 엽서체래. 여기 보니까 울릉도체도 있다, 울릉도체. 울릉도체도 있어. 모양을 바꾸고 싶어, 그 모양에 들어가서 바꾸면 돼,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돼. 그 설정을 누르시면 이게 울릉도체고 모양새가 그렇게 나온 거죠. 어떤지 대략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기능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맵시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예, 자세한 건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3쪽으로 넘어갈게요. 93쪽으로. 그림을 가져올 건데,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내일 오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이력서에 들어갈 사진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사진 파일을 가져오시든지 컴퓨터 파일로, 아니면 사진을 직접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증명사진이 이력서 안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처럼 보여드릴게요. 저도 여기에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사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처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찍은 사진인데 이거를 이제 고쳤어요. 그날따라 면도를 안 하고 찍어가지고, 예, 막 수염이 덕지덕지 났잖아요. 그렇죠? 보기도 싫고, 예, 검버섯도 나고 해가지고 이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일일이 수염은 못 지우고 검버섯은 지웠어요. 그리고 증명사진용 반명한판용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저는 할줄 아니까 이걸 한 거고, 여러분들은 대략 반명한판이나 증명사진 자체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가져오시면 제가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드릴 테고, 그 다음에 이런 파일이 있으시면 직접 가져오시면 더 좋죠.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력서에 넣어야 되거든. 이걸 할줄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네, 그 작업을 내일 해야 되니까 꼭 가져오셔야 돼. 아시겠죠? 예. 안 가져오시면, 뭐, 남의 사진 갖고 연습해야지. 근데 남의 사진 갖고 연습하면 재미 한 개도 없어요. 내 사진이 들어가야 멋있는 거지. 그렇죠. 자, 입력이란 메뉴에 가셔서 그림을 클릭하시면, 근데, 잠깐만요. 그림을 갖다 댔더니, 그림도 있는 그림이 있고, 그림이란 글씨가 있는 화살표도 있네? 아까 글맵시는 글맵시라는 그림하고 글맵시라는 글자 화살표가 하나로 되어 있는 애고요. 그림은 위, 아래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때는 아래쪽을 눌러보시면 돼. 아까 글맵시 어차피 그림하고 글씨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클릭했지만 얘는 그림 누르지 마시고 그림이란 글씨가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두 개가 있네. 이때 두개 중에 위에 거, 그 위에 거가
요 위에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에이, 그러면 그냥 위에 거 눌러도 되겠다. 왜냐면 연결 그림 새로 고침을 할건 아니고 그냥 그림을 불러올 거니까. 근데 그림 글자 옆에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이 그림이라는 화살표 눌렀더니 글씨가 있는 그 화살표 눌렀더니 그림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이 점점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얘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걸 대화 상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메뉴상에서 어떤 글자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다? 또 다른 항목이 있다 라는 뜻이고, 이제 메뉴가 있고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메뉴가 있고 점점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대화 상자가 열린다. 얘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컴퓨터에 통일된 약속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택배 같은 거 물건 보면 그 유리 글라스 같은 그림이 있던 거 뭐예요?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그런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퓨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야 뭐 척척 아시겠지만, 아까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기초적인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맞아. 맞지, 맞아. 하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혹시 왼쪽에 라이브러리라고 있나요? 왜냐면 이 강사 컴퓨터에는 뭐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자리에는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가면 사진이란 폴더가 있습니다. 사진이란 폴더가 있어요. 가보시면은 이렇게 사진 샘플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댁에 다 있어요. 단 윈도우 7이 아니라 윈도우 10,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은 그림 샘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있는 그림을 찾으시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폴더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 샘플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이 8개가 나와요. 자, 이때 이력서 사진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이력서도. 그러면 코알라를 선택하겠다라고 넣기를 누르면, 이때 무조건 누르시면 안 되고, 얘 코알라를 선택하든 튤립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화면 밑에 쪽에 문서에 포함, 글자처럼 취급, 마우스를 크게 지정, 이런 말들이 보이거든요. 문서에 포함은 하늘이 두쪽 나도 꼭 하셔야 되고요. 이력서 사진을 가져오는데 문서에 포함을 안 해놓으면 내 이력서에는 사진이 보이는데 얘를 저장해서 회사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이력서에는 사진이 안 가. 왜? 문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는 내 사진이 있으니까 이력서 사진이 보였지만 얘를 저장해서 보내면 상대편 컴퓨터에는 내 사진이 안 간다고.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을 해야 돼. 그래야 내 사진이 한글 문서 이력서라는 파일 안에 묻어서 가는 거야. 이거 꼭 해주셔야 되고요. 마우스로 크게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마우스로 크게 지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직접 얘를 해제하고 직접 얘 넣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글자처럼 취급이 있고 글자처럼 취급이 아닌 거, 지금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잖아요. 이거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은 넣기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뭐가 들어갔어요. 코알라가. 코알라 보이세요? 예. 네. 자, 보세요. 코알라 크기가 이렇게 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보이는 건데, 이 그림이 너무 크면 줄여야 되고, 작으면 크게 해야죠.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개체를 클릭하면 글맵이던 그림이던 개체를 클릭하면 8군데 점이 나타나요.
글자는 낱개별로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8개 점이 안 나타나지만 개체들 이렇게 이런 애들은 8군데 점이 나타납니다. 8군데 점을 조절점이라 그래요. 이때 세로 가로 또 대각선이 있어요. 이 대각선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크기를 조절해도 되고, 그렇죠? 가로를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좁힐 수도 있고, 또 높이를 낮출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한번 조절해서 가운데다 뚝 놔보세요. 대략 요 정도 사이즈로. 그러니까는 원래 크기를 가져오면 이 화면보다 그림이 큰 건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화면에 꽉 차. 근데 이 화면 사이즈보다 그림이 작으면 작은 대로 보여줘요. 이력서 파일은, 이력서에 들어간 사진 파일은 이 가져온 그림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림을 가져오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튤립, 그럼 가져왔더니 얘는 꽉 차게 옆으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걸 봐서는 이 그림은 큰 그림일 거다. 그리고 클릭을 하고 나면 점이 조절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면 크기 위치를, 위치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림이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보이세요? 혹시나 이렇게 그림이 나오시는 분은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그림을 선택하시면 그림이 떠요. 그 나머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그림 자체를 드래그하면 이동이 되고 조절점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고 모서리 조절점 있잖아요. 모서리 조절점을 이용하면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같이 가죠. 그렇죠? 근데 뭐 세로 조절점을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세로만 조절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얘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꾸미는 데 들어가서, 보세요. 기본, 여백, 선, 그림, 그림자, 반사, 네온, 열분 테두리까지 다 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예. 특히 그림이라는 곳에 가보세요. 그림. 이 그림에 대한 그림을 꾸미는 기능에 가서 보시면 밑에 효과 없음, 회색조.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레이 스케일. 얘를 선택하고 설정. 흑백사진이 돼. 흑백사진이네. 그럼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효과 없음 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컬러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댁에 가시면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 근데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20대 초반까지는 겁이 없어요. 이제 30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안 하고 있어. 얘를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만들어. 왜? 했더니 혹시나 고장 날까봐 못 건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겁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나이 연령층이 더 넘어가면 50, 60대 넘어가면요 팔짱 끼고 관망만 해요. 남들이 하는 것만 본단 말이야. 왜? 키보드 입력하는 것도 두렵다라는 거야.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젊은 층이 아니잖아. 50대 중반인데 저도 뭐 새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게 기억이 있으니까 뭐 더블 클릭하면 뭐가 열릴 거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있을 테고 뭐 메뉴판에서 뭐를 클릭하면 메뉴가 보일 테고 이런 건 어렵지 않으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쉬운 거지. 근데 저도 모르는 걸 배우려고 그러면 겁이 나요. 잘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건 그렇게 고민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막 하세요, 막 하세요. 안 되면 저를 부르셔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책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입력이란 메뉴에 가서 그림을 가져와서 뭔가를 작업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97쪽 한번 보세요. 97쪽. 페이지 넘겨서 90쪽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 그래서 동네에 조그맣게 커피숍을 하나 차렸어. 뭐 별다방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조그맣게 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커피를 팔고 싶은 거야. 그 메뉴가 있잖아. 뭐 코코아도 있고 커피도 있고 커피도 종류가 무슨 라떼 있대. 그 메뉴판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때 보세요. 커피 메뉴 이렇게 쓰고 글매피로 그 밑에 내가 만든 커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하트 모양의 커피도 만들 바리스타 하면 이거 배우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한글 2010에다 집어넣고 이 커피는 무슨 향이 있고 뭐 가격은 얼마고 그 다음에 코코아는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고 뭐 쿨은 얼마고 핫은 얼마고 이거 있잖아 아이스 얼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메뉴를 만들 줄 알아야지.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돼. 에이, 실력이 별로 없어서요. 그럼 누구는 실력이 있나? 처음에 다 미약하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꾸준히 연습하면 나중에 창대해집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었어요.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이런 책자도 없었고, 혼자서 막 공부하다가 만들어 보는 거야. 무작정 막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었더니 재미난 것들이 알게 돼. 처음에 몰랐다가 해보니까는 요령이 생겨. 그럼 더 만들어봐. 그리고 어쩔 때는 막 힘들어서 좌절도 해요. 그때는 안 해, 며칠 동안 안 하다가 또 다시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표 작업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표 작업. 표 작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표 작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건강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 커피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 그림 같은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입력 그림에는 커피가 없잖아요. 제가 어디 뭐 커피 전문점이나 어디 가서 제가 커피를 뭐 찍어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못 찾더라도 그리기 마당에 가면 그림 옆에 그리기 마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그리기 마당에 가면은 이쪽에는 전통 물건은 아니지. 커피가 전통 물건은 아니겠죠? 뭐 십이지 음식은 또 전통 음식에는 가래떡, 강정, 부럼, 뭐 송편 이런 거는 있다. 송편. 커피는 아니고. 그러면 쭉 여기다가 커피라고 검색을 하면 혹시 커피가 있을까? 커피 있긴 있다. 이런 커피포트 그림도 있고, 사진은 아니더라도 커피 그림 같은 건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커피도 있네? 이런 거. 이건 뭐야? 오, 예쁜데요? 맛있어. 이건 뭔 커피지? 아, 여기 커피잔 들고 있다고? 요거는 무슨 커피일까? 아, 커피잔을 들고 지금 산책하는데, 그렇죠? 그런 그림이 있죠, 그렇죠? 요거 보니까 커피잔을 들고 이렇게 산책하는 그림이 보여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얇아. 이런 거, 그치. 이걸 들고 여행도 산책하는 사람 없겠지만, 오, 되게 멋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은 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그림이 있는 애도 있고, 투명하게 주변이. 얘는 그림을 꽉 채웠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다 채운. 이런 그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응용하는 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안할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가서 커피를 검색해서 커피 그림을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누를게요.
이게 뭐죠? 왼쪽에? 하얀색, 하얀색. 클릭하면 종이가 바뀝니다. 종이가 바뀌어요.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메모장 같은 경우는요, 메모장 같은 경우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누르면 지금 저장한 걸 저장할 거냐, 지금 작업하던 걸 저장할 거냐, 말 거냐를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한글 2012든 엑셀이든 이런 프로그램들은 내가 글을 쓰고 있다가 새 종이를 만들어서 작업하겠다라고 하면 기존 거 말고 빈 종이가 하나 더 생깁니다. 무제한으로 막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99쪽에 나와 있는지 표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 표. 지금 보시면 훈련일지, 여러분들 출석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일 모레 수업 끝나면 설문조사. 근데 보시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표로 돼 있어, 표로. 이력서도 표로 돼 있고 자기소개서도 표로 돼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소개서 받으셨잖아. 제가 인쇄해드린 거. 한번 보세요. 이력서 양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력서 양식. 자, 첫 번째 있는 이력서 양식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글자 들어있고 지원 내용 여기 다 표야. 표야. 또 사진 집어넣고 한. 근데 이게 표가 지금 여기 동네 하나, 이 동네 하나, 동네가 따로따로 하나씩 돼 있죠. 근데 어떤 이력서는 여기서부터 저 밑에까지가 표 하나로 다돼 있는 것도 있어요. 묶음으로 돼 있는 표도 있고, 나눠져 있는 표도 있고. 그냥 봐서 몰라요. 그냥 봐서 몰라. 그냥 봐서는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보이니까,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겠구나.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거든. 자격증, 수상 경력, 뭐,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이 있거든. 또 자기소개서, 학창 시절, 자기소개 성장 과정? 나 어릴 적에 어떻게 성장했다? 어릴 적에 성장한 거 쓰지 마세요, 행여나.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님 품에서, 그러면 누구는 늑대 소굴에서 살았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돼, 이제는. 아주 예전에, 제가 30년 전에 뭐쓸 때는, 엄격하신 아버지와 뭐 자유로우신 어머님,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그러면,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지금은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럼 뭐 뭐를 써요, 성장 과정에서?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뭐 어차피 내일, 오늘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내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컴퓨터 강사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성장하다 보니까 강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직업 군인이. 근데 하지 말래. 저희 아버지가 직업 군인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힘들다고 하지 말래요. 근데 이제 몰래 직업 군인이 되려고 애를 썼다가 혼났어요. 그러다가 원서를 다시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를 전공하래요, 학교에서. 컴퓨터가 뭐예요? 그랬더니, 야, 배워두면 좋아, 그러시대.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그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가서 직원들 가리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 봉사활동을 강의하는 거로, 도와주는 역할을 강의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 그런지, 그게 적성에 맞았는지 직원들 교육을 했었고, 군대 가서는 또군 자, 그 간부님 자녀들을 주말마다 제가 보육교사가 돼서, 그래서 이건 뭐 화강암이고 저거는 뭐 해바라기고 이렇게 설명해 주다가 제대로 해보니까, 군복을 벗고 나와서 보니까는 컴퓨터 학원이 있다길래 문의를 해봤더니 그때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벌써 딱 30년 전입니다. 88년도 11월 11일. 제가 태어나서 강의하고 싶어서 강사가 된 거는 아닌데,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어릴 적부터 뭐를 설명하는 걸 좋아해서, 훗날 나는 크면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라고 뻥을 쳐야지. 그렇게 성장 과정을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삼성물산에 들어오려고 태어난 건 아니었잖아. 근데 삼성물산이 좋아서 어릴 적부터 동경을 했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거기서는 또 이러이러한 인재상을 필요로 하길래 난 그렇게 공부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발린 소리인가? 그렇게 소개서를 써야 되기도 하고. 나를 뽑아준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쓰면 안 뽑아준대요. 그럼 어떤 사람 뽑아주면 일 열심히 일안할 사람이 있어? 다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 그런 걸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한 이력서 코칭하는 과정은 또 있어요, 센터에서. 그리고 꼭 들으셔야 돼. 예, 저는 그런 이력서를 코칭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를 표 안에다가 정확하게 잘 집어넣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사진도 있잖아요, 사진. 사진도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야지. 잘못해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는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자, 그러면 표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표에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입력. 입력. 제일 왼쪽에 표 그룹. 그럼 표라는 그림이 있고 표 글씨에 화살표가 있죠? 표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표 글씨 밑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는 방. 우와. 막 생겨, 막 생겨, 막 생겨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표를 그리실 때는 컴퓨터에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먼저 그리셔야 돼.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번 달 여름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기획을 해야 된단 말이야. 또 수련회를 가야 돼. 이번에 어떤 계획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먼저 그리셔야 돼. 그래서 몇 줄이 들어갈지, 몇 칸이 들어갈지,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지, 너비는 어느 정도 맞추면 될지를 종이에다 먼저 그려놓으시고, 그린 종이를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셔야지, 머릿속에서 출석본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막 고민하다가 표를 뚝딱 만들. 이거는 고수가 하는 게 고수. 초보자들은 이렇게 못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향후의 명단. 향후의 명단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목을 써야지, 제목. 여기다. 향후의 명단. 제목 안 쓰면 제목을 써고 표를 그려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어야죠.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몇 줄? 솔직히 줄은 걱정 안 해요. 줄을 늘리고 줄이는 건 쉬워요. 중요한 건 칸이야, 칸. 불필요하게 칸을 많이 만들었다가 줄이는 것도 힘들고, 칸의 수를 적게 만들어서 늘리는 것도 힘들어요. 딱 정해서 그릴 순 없지만, 그래도 칸만큼은 잘 계산해서. 그래서 종이에다 그려 해보세요. 그런 거죠. 자, 이름 칸, 생일 칸, 전화 칸, 지역 칸, 네 칸이면 되죠? 줄은 다섯 줄로 그냥 둘게요. 분명히 여긴 다섯 줄이 넘어가지만, 다섯 줄, 칸은 네 칸. 그 다음 밑에. 글자처럼 취급을 할 거냐, 글자처럼 취급을 안할 거냐 하는 건데,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일단 글자처럼 취급을 해놓고, 만들기를 누를 겁니다. 이름. 글자를 썼는데, 옆으로 넘어가서 또 써야 되잖아요. 이때 마우스 자꾸 클릭하지 마세요. 글자 쓰다가, 키보드로 글자 쓰다가 마우스 자꾸 움직이려면 왔다 갔다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어요. 이때는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키보드로. 키보드로 탭키라고 있어요, 왼쪽에 탭키. TAB라고 붙어 있는 키가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면 키보드 중간에 보면 방향키가 있잖아요, 방향키. 이 방향키로 움직이는 게 빨라요. 무조건 마우스 붙잡고 클릭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표를 글자를 썼는데 양이 모자 더 써야 되는데 칸이 부족하니까 줄 수가 이럴 때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늘리는 명령은 표 메뉴에 가서 자 보세요. 제가 글자를 클릭할 때는 도구란 메뉴가 끝이에요. 편집에서 도구란 메뉴가 끝인데 표 작업을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표와 연관된 메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표 메뉴가 별도로 하나 또 떠요. 표니까 표 메뉴 안에서 이 메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줄을 뺄 건지 칸을 뺄 건지 줄을 추가할 건지 밑으로 넣을 건지 위에 넣을 건지 오른쪽에 넣을 건지 왼쪽에 넣을 건지 필요 없으면 뺄 건지 이런 메뉴들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다음에 한 줄을 더 늘릴 거라면 아까는 탭키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서 여기에서 탭키를 누르면 빈 줄이 하나 생깁니다. 빈 줄이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또 글자를 쓰고 탭키 누르면 또 한 줄 생기겠죠? 글자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 탭키를 눌렀더니 막 빈 줄이 막 생기네. 막 생겼어 이렇게 빈 줄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빈 줄은 없애야죠. 그렇죠? 예. 원하는 것만 집어넣어야지 원치 않은 불필요한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거 밑에 줄 필요한 거 생겼잖아. 이만큼. 그렇죠? 어떻게 지운다? 불필요한 데를 클릭하시면 돼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를 클릭해 놓고 메뉴판에서 찾아봐야지. 칸을 제거할 건지 줄을 제거할 건지 아까 그랬잖아요. 줄 제거, 칸 제거, 줄 지우기 누르면 줄 제거 누르면 줄이 지워지거든. 근데 모르고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여기를 선택하고 지우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났잖아요. 그때는 여기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직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클릭하는 순간 짠 하니 다시 복원돼요. 우리 삶도 그러면 좋겠어. 내가 모르고 100만원 딱 배팅했는데 아이 꽝 됐네? 그럼 잽싸게 취소!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넘어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애기가 다쳤어. 무릎에 피가 나. 그러면 실행 취소하면 안 다칠 수 있는데 사람 세상은 안 되잖아요. 컴퓨터 세상은 다 잘 되는 게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쳐주시면 돼요. 표를 이용해서 표를 데이터로 입력했어요. 예, 중간에 생략하고 좀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서 얘를 꾸며야 돼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맛도이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서를 작성하고 있죠?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다른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문서를 우리가 지금이야 연습하는 거니까 문서를 작성하는 거고 자 이것도 문서죠. 여러분 나눠드린 이것도 문서예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보시라고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 끝날 때 되면 뭐를 작성한다? 설문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왜 만들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왜 체크하죠? 여러분 생각을 전달하려고 체크하시는 거죠. 그럼 이걸 받은 우리는 저는 아니고 센터에서는 보관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강좌에 대해서 만족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전달하려고 문서를 만들고 보존하려고 문서를 만들어요.
이 일기 같은 걸 쓰는 거는 누구한테 보세요라고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보존의 목적으로 쓰고, 이런 책이나 책, 뭐 시집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이거를 제3자한테 전달해서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래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글 쓰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라고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왕이면 잘 만들어야 보기도 좋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든다라는 거를 우리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그럼 보존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이따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이 알맹이가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딱 기본으로 글자가 왼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블럭을 설정해야 돼요. 표블럭.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 이름서부터 옆으로 쭉쭉쭉쭉 진행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이름이란 글자 앞에서부터 가지 마시고요. 이름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그칸 있지 않습니까? 칸. 끝자락쯤에 가서 누른 상태로 아래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시커멓게 생겨요. 이걸 블록 설정했다고 하고, 블록을 잘못 잡았을 때는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오시는 방법이 있고, 키보드 왼쪽 위에 E에서 C라고 있어요.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걔를 눌러서 해제한 후에 다시 블록을 잡으셔도 돼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알맹이를 다 잡을 거라면 앞에서부터 뒤로 블록 잡지 말고 이름이란 글자 앞에다 놓고, 이름이란 글자 앞에다 놓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름이란 글자 왼쪽 표 밖으로 쫙 나가면 전체가 돼요. 과거에는 이 글, 칸들을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양이 적으니까 망정이지, 양이 많으면 한꺼번에 블록 잡기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온 기능이 블록을 앞으로 당겨서 잡자. 처음 것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당기면 첫 줄은 빼고 두 번째 줄서부터 블록이 잡히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당기면 여기서부터 블록 잡히는 거고. 여기 생일이란 글자부터 얘를 밖으로 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위로 드래그하면 이름은 빼고 옆에 있는 애들이 블록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만 할 때는 생일이란 글자가 있는 영역을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생일이란 글자를 마우스로 위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생일에서부터 끝까지 블록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전체를 블록을 잡으시면 되고요. 잡은 상태에서 이 글자를 중간에다 배열하는 게 좋겠죠? 중간에다가. 물론 서식이란 메뉴에 와도 여기도 있어요. 오른쪽 배열, 왼쪽 배열, 가운데 배열. 서식이란 메뉴가 꾸미는 기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있지만 기본 기능이 아래줄에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뭐 오른쪽 그러면 다 오른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오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기 좋게 꾸미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1월 1일 같으면 이렇게 보이고, 12월 31일 같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01월 01일, 여기는 07월 이렇게 해놓으면 너비가 두 자리 두 자리씩 들어가서 정확히 맞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전화번호야. 세 자리 전화번호 갖고 있는 사람 앞에다가 공짜를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전화번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런 건못 고치고, 이런 생년월일은 꾸밀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김훈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그냥 두셔도 되고, 성씨와 이름씨 사이를 빈칸을 넣어주면 벌어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김마리아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네 글자잖아. 그럼 네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다 펼칠 거냐, 이렇게 펼칠 거냐, 이거지. 이걸 펼칠 거냐? 에이, 그냥 두 글자는 두 글자대로, 세 글자는 세 글자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글자, 세 글자, 두 글자가 왔는데 그 글자에 맞춰서 이렇게 펼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펼쳤다고 해서 또 잘못하면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뭘 펼쳐? 그냥 붙이지? 왜냐면 그 기관창에, 기관상에서 하던 스타일이 있거든. 그 기관의 스타일이 있거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꾸미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글자를 가운데 배치를 잘 했죠. 예. 그 다음, 지역은 조금 좁혀도 될 것 같고, 이름도, 그런데 지금 비고란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비고란이. 또 핸드폰 번호 있는데 집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사무실 전화번호가. 그러면 뭔가를 하나 추가해야죠. 칸을 추가해야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칸을 추가하면 밖으로 밀려나가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 집어넣는 거는 표 밖에, 이 화면상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이 표 밖으로, 이 화면 밖으로 삐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전화번호를 반을 쪼개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일반 직장 번호나 가정 번호, 이렇게 한번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전화번호를 한번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전화번호만 쭉 블록을 잡아서 얘를 반으로 쪼갤 겁니다. 반을 쪼개는 거는 표 메뉴상에서 보시면 셀 나누기, 셀 합치기, 셀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면 셀 나누기라고 있어요. 물론 셀 나누기가 S로 돼 있죠. S. 셀 나누기 S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블록 잡고 S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걸 못 외우지 지금은. 그냥 아, 셀 나누기 클릭. 근데 저 S자가 뭐지?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했지만 다음에 블록 잡은 후에 S 그랬더니 아, S 누르면 스플릿, 쪼개지는구나, 이거지. 이때 줄을 쪼갤 겁니까? 줄 쪼개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은 빼고, 칸이죠, 칸. 몇 개로? 두 개로 쪼개지지. 쪼개졌는데, 아이고, 너비가 안 맞아. 그렇죠? 그때 이름자리는 넓고, 생일도 넓고, 전화번호 칸만 좁아. 그러면 이 이름의 너비를 좀 줄이고 생일란도 좀 줄이면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이게 좀 넉넉하게 들어갈 거다, 이거죠. 그럴 때 요 경계선, 이름과 생년월일 사이 경계선 있잖아요. 이걸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옆으로, 요 경계선도 옆으로, 여기도 옆으로,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 너비가 조절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직장 하고 여기다가 뭐 02에 123에 4567, 뭐 051에 뭐 1234에 5678. 그랬더니 직장이 공간이 안 맞아. 그러면 지역을 이렇게 옆으로 펼쳐주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집어넣어주고, 빚어보면 넓이를 조절해주고, 다 하셔야 돼.
자, 이렇게 칸을 한 칸 늘리셔가지고 너비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여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었어요. 직장하고 집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좋을지 아니면 옆으로 나열하는 게 좋을지. 그런데 지금은 옆으로 나열해도 공간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집 전화번호가 하나 더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목이 옆으로 많이 들어가면 삐좁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야 될 거냐? 아니면 왼쪽과 오른쪽에, 문서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 여백을 줄이면, 글 쓰는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여러분 인쇄된 거 한번 보세요. 이 왼쪽 여백이 몇 미리, 오른쪽 여백이 몇 미리 정도 될까요? 얘는 여백이요. 안쪽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홀수 쪽은 왼쪽이 여백이 많고요. 그 왼쪽 배기 쪽에는 오른쪽 여백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해요. 얘는 특이하게. 예.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여백이 얼마입니까? 여기 왼쪽에 3cm, 오른쪽에 3cm죠? 그럼 글 쓰는 나는 몇 cm예요? 여기 눈금 보세요. 눈금 위에 1, 2, 3, 4, 5, 6, 7, 8 눈금 있잖아요. 왼쪽에 3cm 떨어졌죠? 오른쪽에 3cm 떨어졌죠? 글 쓰는 나는 15cm죠? 합이 21cm죠? A4용지는요, A4용지는 대한민국 문서 작성 기본 규격입니다. 이게 가로가 21cm예요. 세로가 29.7cm고요. 저희들이 이걸 안 외워서 갖고 다니는 거죠. 210mm, 297mm.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문서의 여백은 어떨까요? 좁죠? 아마도 2cm 정도? 1.5cm 정도. 우린 너무 넓어. 여백이 너무 많아. 솔직히 너무 많아.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쪽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가지고 제일 왼쪽에 보시면 쪽 설정 네모라는 그림이 하나 글자가 있을 겁니다. 쪽이라는 글자 메뉴를 클릭하시면 쪽 메뉴에 관한 메뉴가 쫙 뜨지 않습니까? 이걸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쪽 설정 네모, 글자 방향 네모, 그냥 쪽 모양 나누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가 있는 애하고 네모가 없는 애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쪽 모양이란 그룹이구나 끝. 근데 쪽 설정이라는 그룹인데 그 글자를 클릭하면 짠짜라잔 하고 먹었다. 대화 상자가 열린다는 뜻이죠. 눌러보세요. 이렇게 쪽 설정. 왼쪽이 30mm 아닙니까? 얘를 얼마로 줄여야 돼? 20mm. 오른쪽 20mm. 우리나라 공문서는 좌우를 2cm, 즉 20mm를 띄우라고 돼 있어요. 위쪽은 얼마? 위쪽과 머리말 합쳐서 30mm. 그러니까 머리말을 지우고 위쪽을 3cm를 30mm를 주든지 10mm를 주고 15mm를 주든지 20mm, 10mm를 주든지 하여튼 위에는 3cm. 머리말이 뭔지 꼬리말이 뭔지는 차후에 설명드릴 테고요. 아래쪽은 합이 15mm. 아래 15mm. 그럼 꼬리말 한 8, 아래쪽 한 7, 그럼 합이 15가 되겠네. 제보는
구멍 뚫을 자리나 풀칠하는 자리가 재본이니까 우리는 안 했죠. 재본을 필요 없죠. 뒤로 위로 넘길 거니까 인쇄해서 설정 누르면 아까보다는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꼬리만하고 아래만하고 몇이었었어요? 합이 합쳐서 15가 되시게 하면 돼요. 실제 공문서에서는 머리말과 꼬리말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윗여백 30에 아래쪽이 15예요. 근데 지금은 머리말이 뭔지 위쪽이 뭔지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합이 위에는 30, 아래는 15, 왼쪽 오른쪽 20. 네. 이 너비를 맞추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있냐 인쇄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던 뭐 아니면 이렇게 잡던 간에 일단은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두 개를 선택하든 여러 개를 선택한 후에 클릭을 해야 하나가 선택돼요. 마우스로는 본래는 클릭해 놓고 나서요 키보드로 F5번 키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하나가 한번 해보세요. 셀을 클릭하고 나서 그걸 셀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하나를 거기다가 클릭하고 F5번 키 누르면 안에 하얀색 검정 바탕에 하얀색 점이 생기고요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안에 빨간 점이 생겨요. 그리고 F5번 키를 한번 다시 누르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다시 ESC 키 누르고 자 전화라는 글자에다 클릭하고 F5번 키 한번 눌러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때 F5번 키를 한번 더 누르면 빨간 점이 생기면서 이때 방향키를 움직이면 블럭이 돼요. 이런 블럭은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게 빠르죠. 그렇죠? 그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우스로는 두 개를 선택하든 여러 개를 선택하고 나서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돼. 근데 이때 키보드를 움직이면 안 돼. 그룹이 되니까. 그때는 다른 데를 또 클릭하면 되겠고. 자, 먼저 보세요. 이름이라고 하는 글자 칸이 넓다, 좁다? 그럼 넓다고 생각하면 좁히면 되고, 좁다고 생각하면 넓히면 되겠죠.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가 두 군데가 있죠. 키보드에 컨트롤 키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는 작동이 안 됩니다. 한글 2010에서는 왼쪽 것만 작동돼요. 그 옆에 있는 Alt라는 키도 왼쪽은 작동되고 오른쪽은 작동 안 돼요. 대신에 Shift 키는 왼쪽 오른쪽 다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누르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넓어지고 왼쪽을 누르면 좁혀져요.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넓어지면 표 전체도 늘어나. 내가 줄어들면 표 전체가 줄어들어. 그럼 보세요. 이름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절하는데 아까 여백을 왼쪽 오른쪽에 10mm 10mm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2cm 공간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름이라는 칸에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늘리면서 이 끝을 보셔야 돼. 끝에. 이 지역이라는 글자 끝이 여기 오른쪽 여백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오른쪽이 여기인데 요 끝인데 이렇게 되면 넘어간 거잖아요. 여백을 넘어갔잖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딱 맞추면 돼요. 그 다음 Alt키를 누르고
왼쪽, 오른쪽 조절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넓어지면 전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넓어지면 내 옆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삐좁다 그래요. 내가 좁아지면 내 옆에 있는 애가 넓게 쓰는 거지. 적절히 너비를 조정하셔야 돼. 너비를 조정하셔야 돼. 그 다음에 생일란에다가 또 클릭해 놓고 컨트롤 키 누르면 안 되죠? 내가 넓어지면 표 자체가 넓어지니까 표는 대략 너비를 맞춰 놨으니까 이제 Alt 키를 눌러서 생일 자리도 또 전화번호 자리도 어떻게 될까요? 전화번호 자리도 적절히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지 이렇게. 네. 마우스로 경계선을 줄이고 늘리면 좌우로 늘리는 게 Alt키 누르고 조절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비를 대략 맞추면 이거 다 좌로 잰 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어떤 애는 너비가 좁아야 되는 애가 있고 어디는 양이 많아서 너비가 넓어야 되는 데가 있죠. 그 적절히 조절하시는 거예요. 적절히 조절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높아지고 윗 방향으로 올라가면 내가 낮아지고, 근데 높이가 높아지면 전체 높이도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떤 애는 두 줄이고 어떤 애는 한 줄이잖아. 그럼 이것도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될까? 나머지 애들은 위에 두 줄짜리처럼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서 똑같이 두 줄에 맞춰줘야지. 높이를. 여긴 두 줄이니까 두 줄인데 여기는 한 줄만 썼잖아. 한 줄만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어떤 애는 두 줄이지만 한 줄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를 맞춰줘야 돼. 두 줄짜리는 두 줄 썼다고 높아지고 한 줄짜리는 한 줄밖에 안 썼다고 낮아지면 그것도 흉하니까 똑같이 두 줄로 맞춰주는 게 좋겠다 이거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의 크기를 높이나 너비나 이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6쪽에 보시면 표 106쪽에 첫 번째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대각선 방향으로 블록을 지정해 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높이가 높아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위로 올라가면 높이가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너비가 넓어지고 Alt키를 누르고 내려가면 내가 높아지는데 내 밑에 있는 애가 낮아지고 내 높이를 낮춰게 해주면 내 밑에 있는 애가 따라서 높아지고 내가 너비를 오른쪽으로 해서 넓어지면 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비좁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너비를 양보해 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또 달라요.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오 보세요. 쉬프트 키 눌렀더니 이렇게 갔어. 쉬프트 키 누르고 내려갔더니 어라? 쉬프트 키 누르고 너비를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만 조절되는 거야. 나만. 다른 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랑 나만 갖고 싸우는 거지. Alt키 누르고 조절하면 이 칸 전체가 늘어나고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전체가 줄어드는 거지만 Alt키 눌러서 조절하면 Shift키 눌러 조절하면 내가 좁아지면
내 옆에 있는 애가 넓게 쓰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애랑, 내 옆에 있는 애랑. 전체는 아니고, 이렇게. 내가 올라가면, 높이가 낮아지면, 내 밑에 있는 애가 덩달아서 높이가 높아지고, 내가 높이를 좀 많이 쓰려고 내려가면, 내 아래쪽에 있는 애는 높이가 낮았다고, 낮아졌다고 아우성을 할 테고. 그런 것들이, 예, 어렵죠.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이한 줄, 한 줄. 얘는 항목들이죠? 얘는 제목이지만, 이 표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지 않습니까? 항목들. 얘네들은 좀더 꾸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블럭을 설정하시고, 셀 속성에 가시면, 셀 배경 색이라고 있거든요. 셀 배경 색. 테두리 옆에 보면 페인트 통 그림이 있어요. 페인트 통. 페인트 통을 엎으면 물감이 쫙 쏟아지잖아요. 이게 보통 채우기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면 색깔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색깔 가서 보시면, 뭐라? 빨강, 파랑도 안 보이고, 노랑도 안 보이고, 이때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오피스 기본 말고 오피스를 클릭하면 빨전원쪽 파나보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노란색, 그럼 노란색이 칠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색깔도 꾸미실 줄 아셔야 돼요. 네. 자, 블럭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블럭을 잡으시고, 저 상단에 가면 표 메뉴가 있어요. 편집이나 보기나 이런 데 가지 마시고, 표와 연관된 메뉴니까 표 메뉴에 가시면, 제일 왼쪽에는 뭐예요? 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이 스타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스타일이 바뀌어요. 지그재그 색깔로 바뀌거나, 그건 바뀌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한 색깔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셀 속성에 가면 테두리 선을 그리거나 페인트 통을 칠하는데, 여기 페인트 통 그림이 있네. 테두리 색깔, 페인트 통 굵기, 이런 것들. 그러면 그 페인트 통 옆에 보면 굵기라고 있어. 굵기. 이런 거라든지. 또는 옆에 페인트 통 그림 있잖아요. 예, 제비표 페인트 뭐 이런 거. 화살표 눌러서 어떤 색깔로 칠할래? 이거지. 나는 빨간색으로 칠할래. 그러면 빨간 바탕에 검은 글씨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얘는 노란색 칠했잖아, 노란색. 그러니까 이 블럭, 빨갛게 글자가 들어간 부분에 가서 편집에 가면, 편집, 아, 저 서식에 가면 글꼴을 어떤 글꼴로 할지, 글자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해야 될지가 서식이라는 메뉴에, 글자 메뉴판, 글자라는 그룹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제일 아래줄에 있는 이렇게 도구 상자가 있어, 한줄 길게 나온 거, 이걸 이용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꾸며 넣을 수가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질 테고요. 지금 나눠드린 이 문서는 이제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여러분들 낮장으로 인쇄해드린 거 있잖아요. 새로운 거 낮장으로 인쇄해드린 거 클립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걔를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 인쇄물 드린 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처음 앞장에 있는 게이 문서일 겁니다. 이력서라고 되어 있는 이거예요, 이거. 이력서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보면 HWP01이라고 찍혀 있죠? 이건 제가 이제
확인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아까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라고 했었죠. 다운로드 받아 놓으세요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게 내 컴퓨터에 가시면 다운로드란 폴더에 있어요. 다운로드란 폴더 한번 가보세요. 다운로드란 폴더로 가시면 취업을 위한 5A 기초 한글 서식 및 엑셀이라는 그 폴더가 있을 거고요. 얘를 압축을 풀어서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폴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오늘 배우실 게 이력서 및 서식이에요. 오늘하고 내일 2시간 배울 게.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HWP01이에요. HWP01.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예. 방금 전에 작업했 요거 보여드렸던 여러분 인쇄물의 첫 장에 나와 있는 이력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글 쓰는 연습은 해보셔야 돼요. 희망부서 내가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에서 이력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보내래요. 전자우편으로. 그러면 내가 이걸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아까 다운로드 받았고 글을 써야 되는데 희망부서 그때 여기 무슨 메일 영업팀 아니면 뭐 관리팀 있을 거고요. 그 부서가 희망 직급은 나는 팀장으로 가겠다 아니면 부장으로 가겠다 난 사장으로 가겠다 나는 인턴으로 가겠다 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리로 가겠다 이렇게. 희망 연봉은 뭐 5천만원 달라. 그럼 5천만원 줄지는 모르지만 써봐야지 뭐. 아니다, 난 8천만원 달라. 난 그 정도 잘 자신 있다. 3천만원만 달라. 나는 대충 일하고 말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쓰라고 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럼 그쪽에서 면접하면서 확인하겠지. 그러나 얘는 채워야지.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핸드폰, 주소. 그렇죠? 한번 써보세요. 아, 홍 한 칸 띄고 길동 이렇게 쓸 거냐? 홍길동 붙였을 거냐 하는 건데요. 홍 한 칸 띄고 길 한 칸 띄고 붙일 거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문을 쓸 때도 다 대문자로 쓸 거냐? 대문자, 소문자 쓸 거냐? 아, 이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 네. 생년월일도 보세요. 1950-0625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50년 6월 25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1950년, 50년이 너무 많죠? 예, 네, 1970년, 8월 15일, 08월 15일이라고 쓰지 않아도 그냥 8월 15 이렇게 쓰셔도 되죠.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 되겠죠. 이거는 이메일 주소. 네. 홍@naver.com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전자우편 주소는 쓰셔야 돼요. 핸드폰 번호 010-1234-5678. 핸드폰 번호 쓰셔야 되고, 요즘 핸드폰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다는 전자에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면 되고. 집 주소 쓸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편 번호 쓰시고 01234 콤마 잠깐 띄고. 우편번호 5자리잖아요. 6자리에서 5자리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라고 쓸지 서울만 쓸지. 원래 서울특별시가 행정 명칭입니다.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본래 명칭이에요. 예. 서초구 서초대로 뭐 60길 뭐 서초빌딩 401호 뭐 이렇게 쓰시면 되지.
여러분 주소 안 되면 집업번호 몇 번지 몇 호 몇 통 몇 반 있잖아. 그거 쓰시든지 도로명 주소로 쓰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학력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학력은 보편적으로 고졸서부터 씁니다. 고등학교 졸업서부터 써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입력 안 하고요. 고등학교는 대부분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아니야 나는 중학교 졸업밖에 안 돼 그럼 중학교를 써야 되겠지만 고등학교부터 보통 졸업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80년서부터 80년 03월에 입학을 하겠죠? 03월에 입학을 하겠죠. 그 다음에 1983년 02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3월에 입학하고 2월에 졸업을 하죠. 이렇게. 학교명은 무슨 무슨 고등학교라고 쓰겠죠? 전문계 학교 같으면 뭐 상업, 공업, 뭐 기계, 전기 이렇게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쓰시면 되고. 예. 근데 이거를 입학 졸업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졸업했으니까 졸업이라고 쓰는 거겠죠, 뭐. 학과는, 고등학교는 학과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나는, 여상을 나왔어. 그러면 뭐 상과인지, 뭐 비서과인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1983년 03월 달에, 그래서 1987년인가요? 2월 이렇게 해서 무슨 무슨 대학교 무슨 무슨 대학 무슨 무슨 학과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초대학교 뭐 법학대학 법학과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어느 대학 뭐 생물학과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근데 생물학과라는 것이 공과대학인지 교육대학인지 사범대학인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맞춰 쓰셔야 되고 전공은 여기 있네.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무슨 대학교라고 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생물학과다 그러면 뭐 생물학과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법학이다 법학이라고 쓰면 되고 경영이면 경영학이라고 쓰면 되고 예 왜냐면 여기에 몇 년도 쓰고 몇 년도 입학 몇 년도 졸업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웠으니까 당연히 입학해서 앞에 있는 게 입학이고 뒤에 있는 게 졸업이겠지 아니면 여기에 재학 그러면 아 앞에 날짜가 입학한 거고 뒤에 날짜가 다니는 거고 졸업했으니까 뭐 졸업이라고 쓰면 돼 여기가 끝이면 여기서 끝나면 되고 또 뭐 대학원을 나온 사람 박사과정을 마친 사람 같으면 또 나머지 쓰고 이렇게 쭉 쓰면 되겠죠. 그렇죠? 경력이죠. 또. 난 경력이 전혀 없어. 그러면 쓸 게 없겠지만 경력이 있을 사람은 경력 쓰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샘플 문서를 드린 거 있어요. 샘플 문서를 드린 거 있는데 샘플 이력서라고 드린 거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제가 쓴 거, 제 거를 일부 줄였어요. 전 이력서가 8장입니다. 이력서 양이 8장인데, 뭐 경력 나옴 있잖아요. 또 저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는 또 써야 되고, 또 경력 사항에 대해서, 뭐, 남자는 군대 갔다 온 게 있으니까 군대에 뭐 입대해서 만기 전역 했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고, 또 현재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또 언제 강의를 끝냈는지 그런 거를 또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끝나면 괜찮은데 6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요 끝에 가서 아까 그랬잖아요 탭키 누르면 한 줄 생긴다 그랬어요 탭키 누르면 한 줄 생긴다 그랬어. 그랬더니 휙 넘어가 버렸어. 보세요. 탭키를 누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탭키를 누르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얘가 문제야. 그냥 있는 범위 내에서 쓰고 말면 되는데 양이 많으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거는 예. 학력란 쓰는 데가 많잖아. 학력 쓰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얘를 줄을 제거하면 빈 줄을 제거하면 밀렸던 애가 올라오겠지. 근데 학력도 더 쓸 게 많아. 경력도 더 쓸 게 많아. 아,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럼 막 표가 막 벌어지겠지. 근데 그런 경험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어요. 해보니까. 저희들 강사들은 경력란에다 경력을 써야 되는데 20경력이 있다. 그러면 20개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기본 이력서에다 간단하게 쓰고 별도 이력서를 보내요. 첨부시켜서. 여기다 막 구구절절히 쓰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간단간단하게 쓰고 왜 여러 개, 뭐 20개, 10개 이렇게 쓰고 자세한 거는 별도 이력서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이력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내면 되고. 이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써 있지만 업체명이 좁고요. 업체명이 좁고 얘가 좁아. 부서 좁아. 직위 및 업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자세하게 좀 쓰는 거예요. 자세하게. 아까처럼 그냥 업체, 어느 업체, 무슨 부서에서 무슨 직급을 가지고 근무했다. 예를 들어서 강사. 컴퓨터 강사야. 그럼 강사 했구나. 이게 아니잖아. 뭔 강의를 했냐 이거야. 뭔 강의. 컴퓨터 강의요. 아, 컴퓨터가 한두 가지야. 과목이. 엑셀을 했는지, 파워포인트 했는지, 포토샵을 했는지, PC 정비를 했는지, 동영상 편집을 했는지, 쇼핑몰을 만드는 과정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세밀하게 써달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굳이 제가 이렇게 나누지 않죠? 왜? 여기는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이력서들이 있거든요. 세밀하게 써달라고. 그게 어디 있었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없나요? 여기. 담당 업무 쓰는 안에 있거든. 담당 업무를 쓰니까 여기다가는 좀 세세하게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럼 솔직히 이 근무처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우리 제가 강의했던 곳, 직장했던 곳이 막 길게 글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너비를 좀 줄이고, 이 너비를 줄이고, 근무 기간이 어차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쓰면 되는데 이 업무를 넓게 써야지. 근데 이거 너비를 조정할 줄 모르시면 그냥 여기다 쓰시면 돼요.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쓰는 란이 있어요. 자격증.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자, 국가기술 자격이 있고요. 또 국가공인 자격이 있고요. 민간 자격이 있고요. 국제 자격이 있어요. 자격도 종류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자격도 있지만 면허도 있죠. 면허. 의사 면허. 이런 면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면허가 있으면 면허 쓰시면 되고. 운전면허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는 라이센스야. 자격, 면허 똑같이 영어로 라이센스를 쓰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기 자격사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동차 운전면허 보통, 2종 보통 뭐 쓰시면 되고, 있으시면. 뭐 보육교사 2급 이런 거 있으시면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 같으면 발령청이 어디죠? 경찰청인가요? 경찰청에서 발급해? 도로공사에서 발급해? 어디야? 헷갈리네. 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땄단 말이야. 그러면 자격증에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 되고. 자, 자격. 자격증 쓸 때요.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술 자격증, 공인 자격증, 민간 자격증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내가 취득한 날짜 순서대로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중요도에 따라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에는 년, 월일을 쓰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년, 월일 날짜 순서대로 발급받은 날짜 순서로 쓰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쓰는 날이 많지가 않은데 쓸 게 많으면 예를 들면 정보처리 기사 1급, 2급 정보처리 기능사 1급, 2급 대부분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자격 내용에 정보처리 기사 1급에 몇 개 뭐 워드 프로세스 옛날에는 1급, 2급, 3급 이랬으면 그냥 워드 프로세스 1급에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그냥 나열해서 다 쓰셔도 돼요. 어차피 다음에 자격증 사본을 보여달라 그러면 다 사본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니까는 이거는 발급 연월일 열자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10년 전에 딴 거, 오늘 딴 거, 지난주에 딴 거 막 뒤아래 섞여 있으면 불편하니까 날짜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옛날에 딴 걸 먼저 쓰고 네. 최근에 딴 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항상 옛날 날짜를 위해서 쓰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사회복지 계통에 그 직장을 들어갈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증이 그래도 거기에는 가장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 자격증 말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 땄어도 사회복지 자격증을 땄습니다를 먼저 외워서 쓰는 게 나을까요? 그때는 큰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격 내용을 읽어보니까 굳이 순서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을 쓰기 때문에 제가 운전면허 자격증 갖고 있다 이건 여기다 안 쓰거든요. 저는요 제가 운전면허하고 컴퓨터 강의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저도 보육교사 자격 있고 다 이런 게 있는데 방과후 교사 같은 거 굳이 안 쓴단 말이에요. 컴퓨터하고 상관없거든. 근데 뭐 두 줄 쓰는 거 두 줄 더 쓰는 거라면 써도 되겠지. 쓸 곳이 없으면 굳이 과감하게 빼고 레벨이 높은 것만 몇 개 쓰는 거지. 그 왜 몇 개라고 쓰고 보세요. 저도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제가 이제 자격받은 자격하고 전문가 타이틀을 별도로 발급받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자격이라든지 교사 자격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전에 해보니까는 한 60몇 개가 되더라고요. 자격이. 그거 다 쓰려면 근데 제 이력서에는 다 쓰죠. 여기는 쓸 곳이 없으니까 레벨이 높은 거면 몇 개 쓰고 민간 자격보다는 국가기술 자격을 위해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이력서를 첨부시켜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구구절절이 다 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상 받은 거 있어요. 상 받은 거. 사실은 상벌 사항이에요. 상 받은 거, 벌 받은 거 다 써야 돼요. 내가 어쩌어쩌해서 장관상을 받았고 어쩌어쩌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여차여차해서 교도소를 10년 갔다 왔고 있으면 다 쓰셔야 돼요. 그거 안 썼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과태료 5만원 낸 거 이런 거 안 쓰셔도 되지만 형사처벌 받아서 했었던 거는 써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없으시니까 안 쓰고 이제 숨기는 경우도 있죠. 숨기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강의를 나가려고 그러면 성범죄 뭐 이거에 관련된 이력을 제출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력서에다 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쓰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그거를 경력을 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그거는 뭐 공식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상 받은 거는 뭐 초등학교 6년 계급, 중학교 3년 계급 이런 건 안 쓰고요. 보통 장관상 이상을 쓴다 그래요. 장관상 이상. 그러니까 대학 총장상은 프레지던트잖아요. 영어로. 총장이 대통령도 프레지던트고요. 그래서 대학 총장상은 써요. 대학 총장상은 쓰고 뭐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으면 뭐 군대에서 육군 참모총장상 수상 뭐 이사단장상 뭐 이런 거 받은 것도 쓰죠. 구청장상도 쓰고 그렇죠. 뭐 협의회 의장상 이런 것도 쓴단 말이야. 근데 쓸 게 많은 사람은 그거 다 빼고 대통령 표창, 뭐 훈장, 포장, 장관상 이런 거 쓰는 게 낫겠지. 예.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잖아.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슨 교내 경진대회에서 상 받았다 이런 거 있죠. 그건 다 쓰겠지. 학교에서 쓰는 거라면. 근데 이력서에서는 학교장 상 받은 건안 써요. 그거 다 쓰려고 그러면 뭐 이력서가 뭐 몇십 페이지가 되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건안 쓰고 주로 장관상, 시장상, 대통령 표창, 당연히 훈장, 포장, 이거는 당연히 쓰는 거죠. 대한민국 훈장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포장, 대통령 표창, 뭐 국무총리 표창, 표창, 장관상, 시장상, 뭐 구청상, 구청장상도 보통 쓰긴 쓰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뭐상 받은 게좀 있어서 어디 갔어? 없나? 저 이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썼어요. 적십자 포장, 국민 포장 받은 거.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상 받은 거, 스승의 날 때. 또 시장상 받은 거. 자원봉사 해서 그때 시장이 MB예요, EMB. 인기가 좀 없죠, 그렇죠? 교육부 장관상 주신 분은 그때 교육부 장관상이 지금 이제 그 여당의 당대표 이해찬 씨. 그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상 할때상 받을 거고. 그다음에 뭐 구의회 의장상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어디 있더라고 그게. 또 학창 시절에는 이제 교단 총회 의장상 뭐 이런 거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안 쓰고 주로 이제 뭐 포장이라든지 적십자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도 나름 쓰죠. 이런 것도 쓰라고요. 이런가? 이런가? 컴퓨터 어느 정도 잘합니까? 물어보네. 그러면 대부분은 미흡이라고 쓰면 안 뽑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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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그러면 예, 안녕히 가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했어. 여기 영어 진짜 미흡. 영어는 미흡해요. 우리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러 이런 몰라. 기타는 좀칠줄 알지만 기타 등등 몰라.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컴퓨터 강사를 뽑는데 컴퓨터 실력이 어느 정도냐면 묻진 않지. 이거 물어서 의미가 뭐가 있겠냐고. 컴퓨터 강사가 미흡이라고 하진 않겠지. 여기다 표시를 해야죠.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요? 동글뱅이 표시할까요? 아니면 이걸 체크할까요? V자? V자 있죠? 대문자나 소문자. 이게 V자, 대문자, 소문자를 쓰면, 대문자든 소문자든 V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동글뱅이. 알파벳 O. 알파벳 O. 대문자나 소문자. 그랬더니 칸이 밀려나갔죠? 그럼 칸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대략 비슷해지죠. 굳이 여기 입력에 가서 특수문자표 선택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런 걸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라도 표시가 돼 있으면 알아보겠죠. 그렇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대문자나 소문자 V 이거 눌러도 되지. MS 오피스는 MS 오피스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MS 오피스는 엑셀 파워포인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자람이라고 쓰면 돼, 자람. 타고남이라고 쓰면, 오, 인재가 왔구나 하고 막 일을 시킬 거라. 근데 막 버벅거려.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뭐, 한글, 자람. 인터넷, 자람. 기타. 기타는 뭐가 있을까? 하여튼 몰라도 뭐, 자람. 이렇게 자람에서 보통 쓰면 되고. 영어 한마디도 할줄 모르고 미흡이지만 보통 뭐 이렇게 쓴다거나 일본어는 모르면 뭐 미흡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다음 기타가 뭔지를 모르니까 안 쓰면 기타를 모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기타 그럼 기타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토샵 이렇게 내가 직접 쓰고 포토샵 쓰고 포토샵이라고 쓰고 예, 미흡. 이렇게 쓰면 안 돼.
굳이 썼는데 미흡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잘하니까 썼고 했겠지. 그렇지. 그런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짜 여기다가, 날짜 여기다가 2018년 10월 22일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뭐 붙이든 띄든 뭐 상관없고요. 띄든 붙이든 상관없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요렇게 웬걸 한 줄 내려가 버렸어. 해필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자격증이 별로 없으면 이 자격증을 한 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마저 지워볼까? 여기 이런 거를 이걸 한 줄 얘는 의미가 없겠다. 여기도 이렇게 빈 줄이 있으면 얘를 지우면 되겠다. 이렇게 지우면 글자가 올라오겠지. 이렇게. 왜냐면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출하는데 지원자 이름이 다음 페이지로 출력돼 버리면 진짜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페이지에서 인쇄하는 게 좋은데 여기도 두 줄이잖아. 두 줄 한 줄을 더 지워도 되잖아. 요 사이를 지우면 얘가 안으로 좀 올라오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자 각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야 되잖아. 서명 여러분 서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수업 받고 나면 여기다 확인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서명하셔야 돼요. 어? 내가 진짜 이대로 수업했나? 난 수업했는데 왜 결석으로 처리했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정자로 표기하면 돼요. 저희들도 서류상에다 서명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강사들이 그럴 때는 무조건 이름 정자로 쓰고 서명 정자로 쓰면 끝나는 겁니다. 사인 할 필 착 휘날리는 거 안 하고요. 그냥 정자로 또박또박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 하는 거지. 대신에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 문서를 메일로 보내줘요. 은행에서 뭐 대출 서류 관련된 거를 보내달라고 하면 이렇게 메일로 오거든요. 파일이. 그럼 이거를 직접 수기로 써요. 직접 수기로 쓰고 밑에 사인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다시 스캔 떠가지고 그걸 메일로 보내줘야 돼요. 이 종이를 직접 보낼 수는 없잖아. 거리상에 있으니까. 그때는 스캔을 떠서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잘못 찍으면 큰일 납니다. 지저분하게 찍히면 안 돼요. 똑같이 찍어야 돼. 똑같이.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사진 가져오시면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스캐너로 스캔한 것처럼 정확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앱들이 있어요. 또 이런 서류를 보내달래. 그럼 손으로 내가 썼단 말이야. 수기로 썼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스캔 떠가지고 카메라 착각 찍어가지고 착각 찍어가지고 이거를 메일로 보내면 여기다 수기로 쓴 게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카메라 앱으로 척 찍으면 큰일 나. 지저분하게 나와. 안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인쇄물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찍어보세요. 하늘이 두쪽 나도 못 찍어요. 그때는 스캐너로 스캔을 하던 여기 스캐너가 있어요. 여기 스캐너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류 입력하는 스캐너가 있는데 이걸 하던 아니면 카메라 앱 중에 캠 스캐너라는 앱들이 있어요. 많아요. 아도비에서 나온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그거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자기소개서 이제 아랫줄에 있는 거 자기소개서. 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나는 저는 이런 말을 안 쓴다 그래요? 자기 거 쓰는데 무슨 나는 저는 이라고 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님 사이에서 2남 3녀 중 호구조사 안 하는 거니까 2남 3녀든 5남 8녀든 안 쓰고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남자 형제가 많아서 그런지 개구장이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리가 강했습니다. 뭐 이런 걸쓸수 있겠지. 자기를 미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누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여성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디자인적인 거를 이런 걸 좋아했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 뭐 이런 걸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평범한 학창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도 했었고, 그럼 평범한 게 아니지? 하여튼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성장과정, 그다음에 학창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 건 아니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고아원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설명하는 거를 좋아했었고 잘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되는 밑받침이 된것 같습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지. 아, 이 친구는 그때 어릴 적부터 학창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하고 알수 있겠죠. 그렇죠. 제 나이 50 중반에 제가 학창 시절에 있는 제 자기소개서는 전안 쓴단 말이에요. 이 나이에 무슨 학창 시절을 뭐하러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쓰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말이 없는 것도 있어요. 성격 소개는 어떻게 써야 될까? 난 잔인 무도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어릴 적부터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친근감 있게 간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래서 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 이런 것을 안 쓰는 게 좋고. 좋은 쪽으로 쓰셔야 돼.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는 여러분이 감안해서 쓰시는데 어려운 건 제가 그런 자기소개서 코칭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 보면은 자기소개에서 쓰면 안 되는 글자들이 있다고 나와요.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영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에 나는, 저는 이런 말은 쓰지 않고 어차피 내가 쓰는 거니까. 그리고 호구조사 하는 거 아니니까 몇남몇녀 이런 거안 쓰고. 개인정보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건안 쓰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어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서 항상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지옥군인을 동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건쓸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지옥군인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만 동네에서 하셨거든. 전방부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옆집 아저씨도 군인, 뒷집 아저씨도 군인. 저희 아버지 22년, 저희 어머님 15년. 항상 군복이야. 신발은 다 군하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군화 신고 다녔어요. 편하더라고 군화가. 그랬더니 뭐 학창 시절에는 뭐 학생회장, 연대장 이런 거 했었고 또 군대 가서 훈련소 가서도 뭐 대표 뭐 이런 거를 했었고 또 직업군인이 되려고 애를 썼고 뭐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달랐던 군인관에 대한 어떤 남다른 성격은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쓰기보다는 제가 제대하는 날 우리 지휘관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건 제가 자기소개서에다가 꼭 써요. 첫째, 최고가 되라. 둘째, 돈을 많이 벌어라. 셋째, 봉사활동을 많이 해라. 최고가 되는데 거짐은 안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그쓴 돈을 초윤발처럼 사회에 기증을 하고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처럼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거를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는 그런 거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 지휘관이 저한테 명령 아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돈은 못 벌었는데 최고가 됐고요, 나름.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서울시 자원봉사 대상도 받았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연결해서 쓰기를 하죠. 저는 자기소개서에다가. 또 봉사활동을 어릴 적부터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웠다라는 얘기도 표현을 하고,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럼 지원 동기나 포부는 뭘까요, 여러분들? 쓰셔야 되죠, 그렇죠? 이 회사에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나는 해외 영업팀에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또 영어 공부가 좋았었어요.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뭘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뭐 해외에 나가서 연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에서 영업 같은 거를 배워서 해외 나가서 물건을 팔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원 동기나 포부를 밝혀도 되죠. 시켜만 주시면 다 할게요 이러면 땡이라니까 이제는. 나를 뽑아 주신다면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쓴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름 이력서가 대략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사진은 아직 입력을 못했죠.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 샘플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사진 샘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까 우리 그림은 코알라나 이거는 가로 그림이죠. 아까 코알라 뭐 이런 거는 가로 그림이었잖아요. 보세요 이거.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사진은, 이 사진 샘플은 가로 사진이잖아요. 가로 사진. 이게 가로 사진은 이력서에 넣기는 불편해요. 대부분 세로 사진이니까 그걸 맞춰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리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리점 다운로드 3994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입사 지원서라고 해서 리점, 이게 리점이라는 게 이력서잖아요, 그렇죠? 예. 3994가 뭐냐면 이게 뭐더라, 그런 취업 사이트에 가서 받아놓은 거예요. 취업 사이트에 가서, 취업 사이트에서 받아놓은 건데, 여기 엑셀로 만든 것도 있고 MS 워드로 만든 것도 있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한 걸로 만든 문서를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옛날 거죠. 지금 우편번호가 3자리, 3자리, 6자리, 5자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고치면 되고, 밑에서 주소 쓰시면 되고, 연락처는 핸드폰은, 이메일은 만 몇 세, 주민등록번호 지금 입력 안 합니다. 입사지원서에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안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여기 우리 센터에서 여러분 취업을 원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노동부에 들어가야 되고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조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력서에는 택년월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은 좀 진한 형식입니다. 12자리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701225,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뭐 이름은 1, 이면은 2, 보통 여기까지 쓰죠. 뒤에 거는 안 써요. 그리고 여기 성별 쓰는 날이 혹시 있으면 뭐 성별 쓰면 되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전공, 성별, 이것도 표시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도 표시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뽑을 때 전공이 뭐다 이런 거 안 쓰고, 뭐 해외에 나가서 무슨 뭐 그 어학연수 받았다 이런 것도 안 쓰는 날이,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뭘 보고 뽑겠다는 거야? 알아서 뽑겠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알아서 뽑겠지. 예. 자, 여기 보면 고등학교 뭐 전문대학을 나왔으면 전문대 쓰면 되고, 대학교를 나왔으면 대학을 쓰고, 대학원을 나왔으면 대학원을 쓰고,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전문대 빼고 대학교라고 쓰면 되고, 난 전문대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받았다 그러면 한 줄이 모자라네. 그럼 여기 가서 탭키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안 넘어가죠. 왜냐면 얘가 하나거든. 얘가 여기 입사지원서가 위에서 하나예요. 다 하나. 다 하나야. 아까는 여기 따로 아래 따로였는데 이번 거는 통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점선이 보일 겁니다. 점선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줄을 추가해야죠. 줄을 추가 늘려야지. 그때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늘려야지. 지금은 뭐 안 할 거라면 내비두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은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볼 때 회원 가입을 하거나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요. 국가기술 자격에는. 민간 자격에는 국가기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불법입니다. 요구하는 자체도 불법이고요. 입력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입력할 난도 없겠지만은. 근데 민간 자격 시험을 보는데,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을 보는데 요구를 해. 잠깐만. 한국사 자격이 있죠, 한국사. 그럼 국가기술 자격입니까? 국가 공인 자격입니까? 국가 공인 자격이죠? 그럼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예를 들어서 워드, 터말, 비서. 그 다음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런 거. 이런 거는 국가기술 자격이거든요. 여기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들어간다고. 공인 자격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이젠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뀌어서. 국가 공인 자격이나 민간 자격에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넣어요. 법이 바뀌어서. 대신에 본인 인증을 받으면 되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닌지는 인증을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서류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고, 또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뭐 기사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자격증에는 생년월일만 나오고 뒷번호, 성별코드서부터는 안 나와요. 과거에는 다 나왔단 말이야.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안 나와요. 자, 자격증이 이렇게 세 줄 써 있어요. 세 줄. 그러면 난 자격증이 10개인데 그러면 이 회사 내가 입사지원서를 쓰는데 이 입사지원서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한국통신이야. 여기가 무슨 무슨 전기주식회사야. 그럼 전기에 관련된 자격이 있으면 그거를 위주로 쓰는 게 낫겠지. 거기다 워드 자격증 이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다가 워드, 그럼 여기다가 뭐 상 이렇게 쓰면 되고, 엑셀 이렇게 쓰고, 워드라고 하지 말고 뭐 한글이라고 쓰면 되죠. 엑셀, 그럼 뭐 중, 뭐 파워포인트, 뭐 중 또는 뭐 상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토익은 토플, 토익은 있을 테니까 점수를, 시험을 봤으면 몇 점, 시험을 안 본 사람은 안 쓰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 어느 회사는 토익 몇 점 이상 이걸 요구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명서를,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건 하셔야죠. 학력 증명서도 제출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하셔야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원서에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뭐 어느 경력이 있어요. 사실 경력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가라? 현장 용어를 썼네요. 거짓말로 경력을 쓰기도 하겠죠. 근데 신입사원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던 남자 같은 경우에 뭐 경력이 뭐 10년, 20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과 몇 달 경력 뭐 이런 거겠지. 알바했던 거 이런 거. 근데 저희들은 강의하는 사람들이니까 강의 경력 증명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강의를 20년 했다 못 믿는 데니까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야지. 그쵸. 그럼 그 경력 증명서가 어떤 경력 증명서냐?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냐? 아니 우리 여성 인력개발센터나 여성발전센터에 등록된 강사냐? 그럼 어떤 강의를 했는지 경력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기간 동안 무슨 강의를 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하면 땡 이거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보여드릴게요. 다는 못 보여드리더라도 경력,
그 다음에 상장, 그 다음에 수료, 교육받은 거. 저희도 교육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교육받은 거. 위촉장, 뭐 공무원 했던 거. 뭐 정보통신부 홍보사절 했던 거. 뭐 이런 거. 서울시행 뭐 이런 거. 임용장, 서울시 임용장이라든지 자격증. 자격증. 그 다음에 훈련교사, 교사 면허, 교사 자격. 다 있어요. 또 집필한 거, 책 쓴 거.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서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종이에다 써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사본을 제출해야 된단 말이야. 사본 파일을. 사본 파일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양이 많죠. 양이 많지. 네. 징글징글하게 많아요. 저도 갖고 다니기가. 파일을 보내면 뭐 한 60메가, 70메가씩 돼요. 압축을 해서 보내더라도. 그럼 이제 저쪽 기관에서 뭐 선생님은 뭐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다 좋아하진 않아요. 경력이 화려하다는 얘기는 그 밥에 그 나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경력이 오래되니까. 매번 강좌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 어떤 강좌는 10년씩 계속 우려먹는 강좌도 있고. 그걸 우려하시는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본의 아니게 대학을 4번 나왔습니다. 4번 졸업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게 많아서 많이 공부했어요. 새로운 거를 과거에 80년대 졸업을 했는데 2000년대가 되니까 세상 물정이 바뀌어서 또 공부했고 또 컴퓨터만 알면 안 되니까 평생교육과 공부했고 그거를 근거를 대죠. 우려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도 그게 우려돼서 과거에 공부했던 거 우려먹긴 싫다. 그래서 새로운 거 있으면 계속 도전한다. 요즘 드론 많이 뜨잖아요. 드론. 이걸 공부하려고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많이 하잖아요. 요즘요. 그건 현재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짭짤하게 돈도 들어오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저도 모르면 못 가르치잖아.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영상 작업을 해가지고 편집해갖고 영상 뭐 어? 제출해서 뭐 상도 받아보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작은 애가 우리 막내가 아주 좋아해요. 잘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글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고 물론 제가 옆에서 막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할 게 많아요. 쓸 게. 여기 보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온 거, 아, 전 군대 갔다 왔으니 여기다 체크해줘요. 핵체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체크할까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미필이라 체크를 해야 되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병역필이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잖아. 어떻게 집어넣을까요? 여성분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입력 메뉴에 가시면 글자 겹치기가 있대요. 글자 겹치기. 문자표가 아니라 글자 겹치기 가면 네모 글자를 선택하고 네모 글자를 선택하고 여기다 V자 누르면 돼요. V자. 대문자든 소문자든 간에 이렇게 쓰면 이렇게 겹친 V가 들어가요. 입력이란 메뉴에 가시면 글자 겹치기라고 있거든요. 이 글자 겹치기 클릭하셔가지고 동글뱅이 말고 네모 있잖아요. 사각형 여기에다가 놓고 소문자든 대문자든 쓰실 거 아니에요. V를 하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거 체크하면 좋은데 이것도 글자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V자 쓰면 되지. 예, 네, 그래서 여기다 넣기 누르면 아니면 여기다 뭐 동글뱅이 넣어도 되지. 어떤 분은요, 여기다가요, 이렇게 시커먼 네모를 입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커먼 네모. 시커먼 네모.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허용 거니까, 시커먼 거니까 선택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이게 그 네모 안에 V자가 안 들어가 있고. 자, 보세요.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글자 겹치기가 있잖아요.
글자 겹치게 가면 원에다 겹칠 건지 네모에다 겹칠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다가 V자를 하나 써주셔야 돼. 썼어요. 네, 그리고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겹치지 않나요? 가족관계 기록하는 날이 있으니까 쓰시면 되는 여기. 청장 과정 제목이 뭐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 어머니는 뭐,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면 기승전결을 잘 봐야지. 마지막엔 뭐로 끝나야 될까요? 나는 금수저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이제 끝나야 되겠지. 근데 이거 저 처음 봤어요. 제목을 왜 쓰... 나는 잔인무도하다. 그런데 잔정이 많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제목을 쓰라는데? 성격 및 장단점의 제목?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제목을 쓸 수 없는 거고. 나는 강직하다. 뭐 이렇게 쓰면... 내용을 쓰면 대략 알아보겠지. 근데 이거는요, 내용을 쓰시고 나서 제목 쓰세요. 요령이.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시는 것보다는 내용을 쓰시고 제목을 쓰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제목은 제목대로 써놓고 내용이 다른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쓰고, 그래서 글 쓸 때도 내용을 쓰고 제목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 중요해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번에 그 구속된 경찰청장 있잖아요. 저번에 언론 댓글 얘기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둔 경찰청장이 일반 순경 출신입니다. 순경. 경찰대학 출신이 아니라 일반 순경으로 시작해서 계급을 갖고 승진시험 보고 해가지고 경찰청장까지 간 현재 우리나라 경찰 중에 유일한 사람이래요. 조현호 총장. 예. 입시적인 인물이죠. 입시적인 인물. 그 사람이 지금 뭐 구속돼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은 경찰 내부에서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보통은 뭐 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는 경찰대학 나와서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순경부터 시작했으니까 밑바닥부터 다 해가지고 계급을 밟고 올라가고 이랬던 것들이. 예. 입사에 포부라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나는 10년 후에 이 회사 사장이 될 거다. 그렇게 쓰면 뽑아줄래나? 저놈이 사장이 돼? 그럼 나는? 지금 사장님이 어쭈구리? 이럴 수도 있겠지. 나는 주인의식을 갖고, 그럼 어떤 놈은 주인의식 없이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독이 돼요. 이런 거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나가는 남들이 하는 말처럼 써도 되겠지만은 자기만의 어떤 포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막말로 진짜 나 10년 후에 난 이 회사 사장이 될 거야. 아니 나는 영업팀 해외 영업팀에 나가서 10년 동안 나는 해외 영업팀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우리 회사를 벌어먹일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뭐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난 그래서 영업이 좋아서 영업에 관련된 공부를 했고. 경영학을 공부했고 해외 나가서도 알바를 해서 물건을 많이 팔았고 뭐 그런 것들을 쓸 거 아닙니까? 성장 과정에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영업 잘하겠는데? 하고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해야 되겠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입사 지원서 잘못 썼다가는 안 뽑아줘.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우리 서초에서는 다른 센터랑 우리 서초랑 같은 재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강의를 오래 했었는데 이제 초청 강사로 왔어요. 같은 재단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초청 강사 입장에서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과목들 보편적으로 정규 과정 말고 특이한 과목들은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뭘 맡기면 다 강의할 수 있어 라고 평가를 해요. 여기서는 모르면 배워서라도 가르칠 사람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저를 아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지만 제가 타 기관에 강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강사를 모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지원서를 쓰겠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미리 제 소개서를 보내요. 메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필요 없수? 라고 보내요. 그러면 교육관리팀에서 볼거 아닙니까? 그 봤더니 경력도 제법 괜찮고, 별거를 다 해봤고, 놓치기는 싫고, 그러다 검증은 안 됐잖아. 그럼 물어보겠지. 슬쩍 전화 걸어서 여기, 거기 강사 잘하오? 그러면 뭐, 왜요? 뭐 못합니다, 잘합니다. 뭐 얘기가 뭐 소문이 있겠지. 그렇지. 아는 사람 통해서 저에 대해서 뒷조사 아닌 뒷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미팅 한번 합시다. 얼굴은 한번 봐야 될거 아니냐. 그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 인성이나 이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이걸 볼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한게 많아요. 저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80년대 삼성전자 대학 졸업반에 졸업반 때 삼성전자에 원서를 냈는데 가서 보니까 전날 원서 마감이 끝났어요. 그 다음날 원서를 내려간 거야. 저 원서 가져왔는데 했더니 직원이 어제 끝났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럼 두고 갈게요. 두고 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발표납니까? 했더니 뭐 며칠 날 발표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날 또 갔어요. 당연히 저는 발표에 없겠지. 근데 갔어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뭐 연기가 됐대. 그래갖고 5번을 찾아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안에서 이 직원이 앞에 있는 프론트에 있는 직원이 본부장님 이정민 씨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때 안에 삼성전자 삼성그룹 본부장님이 삼성전자 본부장님이 이정민 씨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여차여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상황대로 얘기했죠. 입사 어제 끝난지 모르고 입사 원서를 내려왔는데 그냥 가기가 아까웠고 그래서 두고 갔고 또 합격자 발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래서 전화 거는 것보단 직접 찾아왔고 그랬더니 내일 한번 복장이 이렇게 잠바 차림에 가니까 내일 양복 입고 한번 만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양복 입고 갔더니 그날 신입사원이 온 거예요. 저는 본부장 특채로 입사를 했어요, 삼성에. 웃기죠? 예, 그리고 5개월 근무하고 전 그만뒀는데, 예, 군대 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휴직 상태로 와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복직을 안 하고 그냥 두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나름 공격적으로 합니다. 나름 공격적으로 해요. 그 자체는 사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력서만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력서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타인들보다 훨씬 더뭐 뭔가 경력이 있고 한데 그게 득이 되지는 않아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많으면 그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잖아. 강사들은 강의하는 곳이니까 한 곳에 적을 두고 강의하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강의를 합니다. 직장생활 같으면 1년마다 막 자리를 옮기면 직장이 바뀌면 굳이 오래 못 있는 사람이니까 안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강사들은 여기저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강의를 했으며 어떤 강의를 했으며 어떤 패턴의 강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났을 때 저를 어필해야죠. 그게 면접이고 인터뷰니까. 그러려면 일단 지원서에 뭔가가 있어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의 한 번도 안 했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강의 나 뽑아줄래요? 그러면 안 뽑아주지. 연락도 안 한단 말이야. 나를 어느 정도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돼야만이 여러분도 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지금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경력을 좀 쌓으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을 하겠다. 최종 사원을 선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서를 쓰고 특히 삼성, LG 이런 데는 최근에 시험 봤잖아요. 입사 시험 봤잖아. 서류 시험 봤죠. 뭐야. 그 필기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동시에 한날 봤죠?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여기 시험 보고 다음날 저기 시험 보면 안 되지. 그거는 그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거니까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력서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상에 서류상에 합격을 하면 이제 면접을 보던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써야 돼.
내가 누구다라는 걸 표현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센터든 어느 센터든 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코칭 과정이 있으면 꼭 가서 배우셔야 돼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 입학 시험 보는 사람 있잖아요. 수시 시험 봐가지고 할 때 자기 자소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를 학생이 쓰는 게 아니라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써주잖아. 돈을 받고. 근데 딱 보면 알아. 학생이 썼는지 전문가가 썼는지 알지. 그러면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력서 사진에 포토샵으로 막 포샵 해놓은 거 알거든. 안 뽑는다는 얘기지. 정식적으로 공을 들여서 내가 쓴 게 아니면 안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이런 거죠.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동의서 같으면 이게 이제 프린터로 인쇄가 된 종이가 여러분 이제 받으셨으니까 여기다가 필기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체크 체크하고 날짜 쓰고 서명하면 되잖아. 서명하면 되는데 아 이거를 파일로 보내주고 나서 여기다가 체크해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이걸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명 써야 되겠죠? 서명 정자로 쓰면 된다 그랬죠? 다른 건 없잖아. 다른 건 없잖아. 여기다 체크만 하면 되지. 동의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꺼. 입력에 가서 글자 겹치기. 그래서 V자를 쓰거나 글자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죠? 심지어는요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의, 비동의, 미동의에다 체크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미동의를 지워요. 그럼 동의하겠다는 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꼭 앞에다 체크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여기 동의라고 하는 거 만들었으니까 얘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날짜 쓰고 저장해서 메일로 보내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가져오시면 구직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 쓰는 날, 이건 좀 복잡해요. 쓰는 날이 양이 많아요. 그 줄 간격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런 거 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거를 사진란이 들어가면 사진도 입력을 해야 되고 입력을 해야 되고 예 여기 참가 신청 파일이 아닌 일반 사진으로 가져와도 되는가요? 일반 사진? 어떤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그건 아니고 오 그렇죠 그 사진이면 되잖아요. 그거를 스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파일을 갖고 계시면 파일을 붙이면 되는데 현재 파일이 없이 사진 며칠 전에 사진관에서 받아온 사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걔를 스캐너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스캐너를 마음대로 못 쓰니까 없을 거 하니까 그거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는 거를 알려드리면 언제든지 서류도 스캔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 그 설명을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 입력하는 거 그렇게 스캔 떴으니까 여기다 사진을 입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드려서 다음 시간에는 주로 실습 위주로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나를 만드세요. 두 시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시간은 엑셀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오늘은 첫날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냥, 자, 보세요. 얘를 닫으실 때 클릭하고 닫으면 되는데 어떤 거는 많이 글자를 썼잖아. 이렇게 글자를 썼으니까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저장할까요? 아닐까요? 묻잖아. 이럴 때 Alt X 여기 Alt 키 누른 상태 X를 누르면 아래 한글에서는 모두 닫는다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Shift 키 누르고 저장 안함을 누르면 모두 저장 안함이 돼요. Shift 키 누르고 저장 안함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많은 파일을 열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저장하지 않고 닫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때 첫 번째 Alt X 눌러요. 두 번째 Shift 키 누르고 저장 안 함을 클릭하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 모두 저장 안 함이란 뜻이에요. 하나하나씩 닫기 저장 안 함, 닫기 저장 안 함 하기 귀찮으니까 Alt X를 누르면 모두 닫겠다라는 뜻이고, 이때 모두 저장은 있는데 모두 저장 안 함은 없거든요. 이때 Shift 키 누르고 저장 안 함을 누르면 모두 저장 안 함이 돼요. 아는 사람만 쓰는 기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Shift 키 눌러서 닫기를 눌러요. 나머지 똑같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 공부방에 여기 이 목록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이거 녹화를 해놨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가서 11시 넘어서 도착할 텐데 집에 뭐 밤새서로 작업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뭐 내일 복습하시려면 오전에 복습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이 강좌가 끝난 수요일날 끝나고 나서 뭐 목요일, 금요일, 주말에 한 번 더 복습하셔도 되고 컴퓨터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